언젠간 슈퍼개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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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슈퍼개미? 될 것 같아. 얼마 전 김 작가 TV에 출연했던 거 기억하지? 어. 거기서 종목 하나 얘기했잖아.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다. 뭔지 기억하니? 뭐 얘기한 것 같긴 한데. 한 것 같은데 모르겠지. 에르티베킴이라고. 우리 가입자 라이브에서 다 했어. 에르티베킴 이거야. 오늘 뽑았다. 어. 조금 깠다. 그대로 진짜 이거는 좀 더 꼭 들고 있었거든. 이건 2분기 괜찮다. 그래서 조금 줄였지. 저추부도 오늘 조금 더 줄였어. 이맞추 딱 맞을. 어 골프. 누가 이길게? 자기? 내가 이길 것 같아? 응. 나 진짜 8년 만에 치고 한 달 했던 거야. 그거 어떻게 이겨? JTBC 아나운서 맨날 골프 많이 치는 박신현 아나운서 어떻게 이겨? 박신현 아나운서 애플 가져오세요. 테슬라 많이 올랐던데. 테슬라 그냥 한다고 할걸. 가지고 오세요. 나도 놀랬어. 난 사실 8년 이거 맞추긴 하겠어 했는데 눈이 좀 맞더라 이게. 내가 골프를 안 하는 이유가 남자들끼리 하면 좀 잘해야 되잖아. 그것만 하고 앉았어. 딴 거 내가 할 게 많잖아 지금. 같이 우리 지금 딸린 지금 가입자 형들에서부터 지금 막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아. 자기도 있고. 내가 거기서 그냥 유일하게 골프나 치고 하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 골프에 집중이 안 돼. 나는 골프를 사람들이 왜 치는지는 알 것 같아. 내가 그렇게 골프 좋아하진 않는데 기력 떨어지면 치려고. 한 90? 90살 되면 이제 기력 좀 떨어지지 않겠냐? 아, 지금은 좀 박진감 넘치는 게 좀 좋아. 막 땀 막 하고 막 깔아도 자전거 타다가 막 깔고 막 안 들어오게 수치 확 올려주고 난 그런 게 좋더라고. 여성스럽지. 어쨌든 맞았다. 골프공도 맞았고 에르티베킴도 맞았다. 이 맛에 주식하지. 아, 돈을 번 거보다도 딱 내 아이디어를 딱 가지고 요 했는데 그게 딱 맞았을 때. 어제 삼성전자 또 실적 발표했잖아. 이게 7월 초부터 8월 15일까지는 2분기 실적 발표하는 구간이야. 근데 지금은 이게 내가 이제 또 이제 노인물이잖아. 인정해 안 해? 인정. 근데 지분. 야, 요즘 바퀴벌레도 뛰어다니더라. 잡어 좀. 자기가 잡어. 무서워. 바퀴벌레 그거 자기 잡아가지고 절대 변기에 놓고 물 내리지 마. 왜? 큰일 나 그러면. 왜? 물가 많이 나와. 물세 많이 나온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지금 물세까지 많이 나오면 어떡해. 멀리 운동장 같은 데 가서 지금. 풀어줘? 풀어주고 밟어. 다시 못 돌아오게. 돌아온다고 이렇게. 내가 이제 돈은 없지만 이 고인물 경험담을 딱 얘기해주면 8월 15일까지는 좀 중요해. 봐야 돼. 실적 때 팍팍팍 나온단 말이야. 우리는 이제 실적이 2분기 괜찮을 것 같은 걸로 이렇게 세팅을 싹 해놨어. 백화점 딱 만들어놨어. 실적이 괜찮아가지고 시세가 붙으면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 돼. 그럼 현금들이 좀 남겠지. 그럼 현금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또 사야 돼. 아니 놀러 가야 돼. 거기서 사면 물려. 여기서 사면 물리고 이걸 파는 거 가지고 이제 스루 전 세계 어디 돌아다니면서 좀 써야 돼.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은 못 나가잖아. 그래서 센가? 아 장이 세. 돈이 잘 붙어. 조금만 모멘텀 있으면 촥촥 날라가. 아니 그 저충이 맨날 신고가더라니까. 조금씩 미세하게. 종목이 여러 개서 그런데 계속 신고가야. 사람들 못 날라가가지고 못 써서 그런가? 그런가. 마늘밭이라도 어쨌든 묻어놔야 돼. 예전에 이제 1분기 실적 나오면 곱하기 4 했거든. 1분기 곱하기 4. 그래서 얘는 퍼가 어느 정도고 이 BM 정도는 퍼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저렴하다 아니다. 이건 좀 더 사야겠다. 막 이런 그 계산 공식이 있어. 뭐 정한용 그거 하시잖아. 가서 그거 보시면 돼. 다 맞는 얘기야. 그런 거 한단 말이야. 2분기도 어느 정도 그게 나와. 그래서 1분기에 비해서 실적이 는 데는 왜 늘었는지 떨어진 데는 왜 떨어졌는지가 이게 실적으로 나오면 그거 하나하나 찍어봐야 된단 말이야. 나는 실적 나오면 2,000개 회사 중에 한 1,000개에서는 일일이 다 엑셀로 찍어가지고 다 그거 기입했어. 옛날에는. 지금은 안 해. 지금 왜 안 하게? 머리 아파? 귀찮아. 지금은 하는 것만 해. 하는 것만 하고 2분기 기대되는 것들이 있잖아. 음식료주 몇 개, 판지주들이랑 뭐 이런 것들 쫙 해놓고 난 기다리는 거야 그때까지. 지금 이제 에르티베킴도 이번에 올라가고 가입자 라이브 우리 예전에 막 쌀 때 할 때는 암울했어. 거의 한 1년 아니지만 7-8개월? 7-8개월 동안 그렇게 했다가 이맛 이걸 하는 거야. 이게 사자마자 야!
이거 안 돼. 다 이게 그 인구가 있단 말이야. 그걸 했다가 또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비중이 되는 것 쫙 올라갔을 때 훅훅 팔 때 그 짜릿함. 팔고도 아직 좀 많이 남았는데 더 갈 것 같을 거에 대한 그 설레임. 이거를 느낌, 이 손맛, 이 낚시 같은 거, 손맛, 골프 갔을 때 딱 맞는 그 골프 할 때 또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이 탑볼이라고 이 볼에 이렇게 땅 볼 위를 이렇게 딱 하면 딱 이런 소리 나면서 잘 안 맞아. 제대로 맞으면은 맞는 느낌이 경쾌하면서 쫙 공이 쫙 멀리 뻗어 나가거든. 탑볼 맞으면 딱 하면서 공이 뚜루루 굴러가는 기분이 이제 들었거든. 잘못 맞았네. 아니 땅볼 칠 때 땅 있잖아. 땅 치면 근데 기분이 별로거든. 아니면 아예 맞히지도 못했어. 헛스윙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기분이 그럴 때는 아 연습한 거라 그러면 돼. 어제 조트북 그러더라. 아 이건 연습이라고. 어 그래 인정해줄게 연습. 어 그래. 안 맞았으면 된 거야. 어. 네 맘대로 해. 항상 그럴 수 없어. 미리 이렇게 준비해놓고 개비다 보면 와. 그리고 그걸 사기까지도 바로 걸린 게 아니야. 에르티베킴은 꽤 오래전부터 봤으니까 거의 한 10년 된 거 같은데? 거의 10년 전부터. 아니 근데 몇 번 수익 냈지. 근데 한 몇 년 전, 2년 전부터 내가 이제 좀 모니터링 했어. 이제 하락하는 거 보다가 아, 이 정도 가격이면 이제 됐다. 다음 사이클 아까 그때 내가 분석한 거 그대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렇게 된 거야. 왜? 슈터커 같이 해야 되는구나. 어, 그거 오래 걸려. 맞아. 오래 걸려. 예전에 내가 지금은 이제 SK 머티리얼즈인데 OCI 머티리얼즈도 추적만 거의 1년 했어. 안 사고. 안 사고 추적만 1년 하다가 걔가 3만원 갔을 때 그때 그날 내가 이제 아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점부터 막 사기 시작했거든. 보고 해야 돼. 근데 그동안 이제 하락하는 동안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지. 그거 되게 많이 줄여들고 하는 사람 다 손절 치고 다 지쳐서 나가고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집단에서 좋아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사람들 오해를 해서 그런다니까. 그 누군지 필명 말하면 서운하겠지. 투자 카페도 그 사람 이제 포기하는 거 보고 야 이제 더 이상 진짜 팔 사람은 이제 없겠구나 해가 인간 지표도 그게 있었어.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2분기 실적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 이제 들고 있잖아. 아닌 것도 들고 있는 것도 좀 장기로 보는 거 2분기 실적은 별로지만 그냥 이 정도 가격이면 된다 하는 것도 들고 있고 나는 이제 막 옛날 같아도 줄이면은 딱 줄여가지고 내가 조투브한테 딱 요 세 종목만 딱 들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 사실 그 중에 하나 에르티베킴이었어. 그러면은 거의 이것만 갖고 거의 한 더블 먹었으니까 수익률 팍팍 나는데 그럼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회사에 매일 전화하고 잠을 잘 못 자. 편안히 잘 수가 없잖아. 오래 할 건데 편안하게 자야 되잖아. 안 늙고 편안하게 하려면 괜찮을 거 해놓고 시세 붙으면은 좀 정리해서 현금 좀 더 쌓였을 거 아니야. 그 현금 들고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지켜보고 미국 주식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한국엔 스타일이 있어. 이제 또 하반기 되면은 그 양도세 세금 이슈도 있고 지금 이제 시장에 막 돈이 엄청 강하긴 한데 그게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거든. 그래서 딱 비율 보면서 지금 같은 장이 진짜 좋은 장이야. 정말 좋아. 시중에 돈은 많고 눈치 보면서 좀 모멘텀 쏠릴 때는 주식 촉촉 가는 것, 갈 때. 근데 소외되는 거를 집중해 들고 있으면 진짜 미치고 환장하는 장이야. 그러니까 나도 지금 소외돼가지고 지금 계속 흐르는 것들 있거든. 급하게 못할 필요 없어. 지켜봐야 이유가 있어. 시장에서 걔를 이제 외면하는 이유가 있어. 지금 이제 삼성전자 나오고 반도체나 이쪽에 좀 사람들이 바이오나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질 때야. 그러다가 또 아 이건 너무 센다 하면서 또 유행이 또 확 붙는다니까. 온다니까. 20년 거의 좀 신뢰가 안 가지. 집 때문에. 우리 이사 좀 가자 우리도. 어디요? 자기가 정해야지. 어디 가고 싶은데. 자기가 어디 가고 싶은데 없어? 몰라? 지금 만족하는구나 여기. 그래, 현실에 만족해야지. 먹은 거에 감사하고 그랬지. 남의 거 쳐다보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이번에 삼성이 이제 실적 잘 나와가지고 삼성 밑단에서 아, 삼성은 실적 잘 나왔는데도 좀 주춤주춤 하잖아. 원재 등치가 크니까. 근데 봐, 내 말 맞지? 소형주들 하나 모터를 오늘 신곡을 쫙 뽑잖아. 그것도 우리 다 했잖아. 난 그거 조금 일찍 털렸거든. 조금 일찍 털렸는데 신고가로 그냥 날아가잖아. 봐, 이거 다 우덜라이브에서 다 했던 거야. 그러면 삼성전자만 들고 있는 사람, 삼성전자도 들고 있고 소형주도 관련된 소형주도 들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면 소형주만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사람은 누구? 소형주만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수익률이 제일 높겠지. 근데 좀 심적 안정을 위해서는 좀 섞었으면, 대형주 좀 섞었으면 가운데 있는 애가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지금은 좀 개미들 장이어서 소형주들이 팍팍 붙어서 그런데
또 갑자기 대형주도 쭉쭉 갈 때는 소형주도 이렇게 소외될 때가 있거든. 그리고 요거 들고 있으면 되잖아.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대형주하고 좀 괜찮은 섹터만 딱 보면,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 어디가 좀 괜찮겠다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지금 막 내려간 것들 중에서도 좀 괜찮은 것들이 이제 슬슬 나온단 말이야. 그거를 하고 개비면 된다니까. 오늘 저것도 올랐더라. 정다운. 그것도 엄청 고생시켰거든. 우리 투기훈 박씨. 아빠! 아빠! 정다운! 줄여주세요, 아빠! 응, 그래. 전화 잘했다. 깠다, 야. 오늘 박씨 종목 많이 주시더라고. 아, 걔도 조금씩 짜. 야금야금 주식이 잘 올라. 주식은 이거 수익이 나는 거라니까. 먹는 거라니까. 얼마 전에 워렌 버핏 형이 막 주식 팔아가지고 현금 왕창 뒀잖아.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 저 형 왜 그런다 그랬어? 저거 회사 살라고 형 그러는 거다. 샀어? 샀다. 뭐 샀대? 도미노 어쩌건데? 도미노 피자? 도미... 우리 에너지주 샀어, 에너지주. 신재생도 조금 있긴 한데 가스 관련된 유틸리티주 샀어, 유틸리티주. 지금 전기차 시대인데 테슬라 한다고 유틸리티를 사?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법비적인 나랑 스타일 비슷하다니까. 나는 좀 서운한 거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같이 좀 묻어가지고 좀 사지. 어? 12종가 밖에 안 하더만, 싼 거 샀더만 말이야. 어? 나도 한 500만 원 버틸 수 있는데. 그 형은 철저하게 CF를 본 거야. 현금 흐름을 보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를 이제 통으로 산 거지. 사실 원래 계획대로면 더 많이 살려고 했을 텐데 정부에서 갔다가 다 이제 살려주는 바람에 이걸 날로 먹을 그거를 이제 못한 거야. 이 형은 유행보다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계산 못한, 계산은 어렵잖아. 그걸 산 거야. 스타일 진짜 비슷하지 않냐? 나도 막 유틸리티 샀는데. 그랬잖아. 그 개수주들, 개수주들 막 샀잖아. 사가지고 지금 들고 있지. 조금 올랐지. 그거 막 사는데 주식 잘하는 애 있거든? 그 이니셜이 JM이라고. 그게 주식 잘해. 그게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 전기차 시대에 이거 유틸리티들 이런 거 사도 되나요? 그러더라고. 버핏형한테 얘기해. 가서, 형, 지금 전기차 시대에 왜 이거 유틸리티, 이거 가스 이런 거, 누가 요즘 가스 쓰나, 형. 이렇게 하라고. 아직도 현금 엄청 많이 남았더라. 계속 이제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좀 장기로. 왜냐면 지금 현금을 또 왕창 들고 있잖아? 현금이 지금 계속 쓰레기 되는 게 눈에 보이잖아. 아마 좀 답답할 거야. 이거 현금을 안 쓸 수도 없고, 쓰자니 또 괜찮은 물건도 없고, 애매할 거란 말이야. 우리는 밸런스를 좀 잘 지키면 돼. 똑같아. 사실 바뀐 건 없어. 근데 이번에 이제 실적도 잘 나올 것들, 그리고 좀 시장에서 핫한 것들을 이렇게 좀 분산해서 사놓은 다음에, 시장에 돈은 많잖아. 부동산은 좀 돈 넣기가 가격은 안... 내가 그때 그랬어. 그 6.17 나올 때 고백했는데 내가 뺀지 먹으면 어떻게 하라고? 잡고 하라고. 그거 좀 물러나면 안 돼. 그래서 걔가 이제 안 된 거야. 만나주지 않을 했을 때 아 오지 마. 집 앞에서 꼭 기다리고 있으라고. 딱 그거를 들은 거야 이게. 현미 누나가 아 이번엔 집으로 쳐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더 강한 정책을 더 합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철컹철컹. 철컹철컹? 집값은 안 잡힌다. 이 방식으로는 잡히기 어렵다. 다른 방식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또 떨어지도 않고 그냥 뭐 그렇게 가는 거야. 어떻게 될지 알겠지? 집값이 지금 확 떨어지고 그렇진 않아. 근데 돈이 또 막 몰려 들어가기도 좀 어려워. 거래량이 좀 적은 거야. 아직도 이제 그러면 주식을 들어올고 싶은 그 자금은 많은데 그렇다고 또 확 저거는 어렵잖아. 아직도 밸런스 구간이다. 그러니까 내가 매주 한 번 밸런스 구간 하고 섹터나 종목에 관련된 거는 주말에나 우덜 라이브로 이제 조금씩 하고 하나씩 하나씩 또 졸업시킬 수 있어. 지금 몇 개 안 남았어. 그리고 또 나온 거 있어. 나 해운주 얘기한 거 있거든. 종가 기준 신고가. 인나초. 지금 까진 것도 있어. 나도 알아. 걔도 봐. 또 나중에 간다. 이마추다. 한다니까. 아직 그거 못 하고 있는 거 하나 있어. 뭐야? 이마추. 내가 걔 하는 날 내가 방종한다. 우리 아들도 물렸어 지금. 아 회사는 좋거든. 그거 하는 날. 근데 아직 포기할 아직 포기는 아니야. 아직 일로.
아니, 포기할 적은 아니고. 아니야, 고집이 아니라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아, 이렇게 저거 지금 다 정신 승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조투부, 우리 아들 다 들고 있어. 괜찮아. 아직도 전혀 걱정 없어. 좀 답답할 뿐이에요. 아, 다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어. 유행이 있어. 그 유행 주기가 몇 달 막 이렇게 와. 심지어는 막 몇 년에 오기도 해. 근성 있는 사람들 그거 먹는 거니까, 먹는다니까. 어제 내가 그 김정환 교수님이랑 저녁 먹는데 자기 진짜 몇 년 동안 해가지고 한 거 막 부진 낸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 이게 오늘 진짜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큰 돈 번 사람들 있잖아. 자기 판단이 맞으면은 끝까지 관찰해서 먹고 나와. 슈퍼개미들은 다 그래. 근데 이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저 에르트베큐 저번에 흔들 때 바닥에서 손들 친 형이 있다니까. 분명히 거기서 FST 잠깐 흔들릴 때 걷다가 거래가 일어나 누군가 팔았다는 거 아니야. 300% 오르기 전에 걷다 300% 오르기 직전에다 걷다가 쏟아버린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 근데 슈퍼개미들은 절대 그런 짓 안 해. 딱 워렌 버핏 정도 봐. 위에서 딱 손절 딱 치고 돈 딱 들고 있다가 이거 다니까 돈 확 해서 그냥 확 넣어가지고 실제 자기 현금은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 부채도 있고 해가지고 어쨌든 확 사자 회사 통으로 딱 사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그 일관화 된단 말이야. 그 산하 그룹 대가 돼가지고 이제 점점 효율성이 올라간다. 여러 개를 사버리면은 이런 거다. 맞다고 생각하면 뭐 어떻게 하라고? 밀고 나가. 밀고 나가야 된다. 아닌데 이건 거 같은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잘 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 아닌 거 같아. 나 늦을 거 같아. 이렇게 하고 한 사람도 있는데 그럼 빨리 부자 되지. 나는 그러면 근데 기분이 별로다. 딱 내가 딱 선택한 대로 해가지고 딱 관철시키고 밀어붙여가지고 그게 내가 이제 기분이 좋지. 막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이거 조금 찍고 뭐 그러면 뭐라 그렇게 재미가 없어. 투자에 재미가 없어. 먹었으면 된 거 아니야? 맞아. 아, 내가 성격이 그래. 너 그럼 너도 넌 그렇게 해. 난 자기가 해주잖아. 하기 싫어 해줬어. 너 막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해. 아 싫어. 자기. 아 근데 옮겨다니면서 한 사람들 별로 나는 성과가 안 좋던데 그렇게. 오늘 이게 주력이야. 다음 뭐 다다음 날 물어보면은 엄청 나 다 팔았는데 그냥 손 붙였는데 딴 거 막 딴 거 뭐 주력이고 막 이래. 근데 나는 슈퍼맨 큰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 그냥 딱 그걸 가지고 끝까지 모니터링 하다가 보면서 회사 좋아지는데 빠지면 거기서 더 태우고 어? 올라가는 중에서도 더 막 불태우고 막 해가지고 하던데. 우선 내가 좀 더 해보고 그 다음 뭐가 난지 내가 얘기해줄게요. 끝.